가봅시다. 두집합에 AB가 있어요. 근데 AS에 필요하면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있어. 일단 F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살표 날리면 딴 놈은 그가 강한테 다시 날리면 안 돼. 맞죠? 예. 중복으로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F1, F2, F3, F4 X값에 대한 함수값들 싹 다 더하니까 뭐가 나왔다? 짝수가 나왔다. 이 말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첫 번째 4개 더해서 짝수인 경우는요, 짝수가 몇 개야 돼요? 4개여도 돼요. 맞니? 근데 여기는 짝수가 4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제외. 그러면 5번은 쌤, 짝수가 2개이고 홀수가 2개여도 돼요. 맞지? 또는 홀수가 4개여도 됩니다. 근데 홀수가 또 없어. 4개가 없어. 그럼 이 경우 하나로 끝나버렸죠. 그럼 끝났네. 자, 짝수 2개, 홀수 2개 골라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짝수 2개, 여기서 짝수 2개 골라. 32. 맞니? 네. 여기서 홀수 2개 골라. 32. 이따 골라놨지? 이제 얘들하고 대응만 시켜주면 되잖아. 줄 세우 결과. 맞아요. 짝수 2개, 홀수 2개 골라놓고 네 마리 만들어놨잖아. 여기 1, 2, 3, 4 줄을 어떻게 세울 건데 이거? 이거 4패. 1대 함수니까. 맞아요? 예.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얼만데요? 3 곱하기 3 곱하기 24. 따라서 9 곱하기 24니까 216. 이해됐어요? 네. 자, 문제 봅시다. X가 있어요. 맞지? 자, X에서 X로의 함수가 F인데, 그 X, 집합 X에 모두 넣어줘야 돼요. 맞아요? 예. fx-x의 절대값이 홀수로 나와야 돼. 일단 딴 거 치우고요. 절대값이 홀수로 나온다는 말 자체는 뭐 숫자 크기가 이게 더 커도 된다 이 말이죠. X가 3일 때 뭐 이게 2여도 된다는 거잖아. 마치 fx가 무조건 더 크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함수에서는.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 지금 이놈이 뭐다 이거? 이놈이 지금 뭐다? 홀수다 이 말이다. 맞죠? 자,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건 1, 2, 3, 4, 5야. 1, 2, 3, 4에서 두 개 뽑아가지고 뺐는데 얘가 홀수가 돼야 된다. 맞아? 맞아요? 그럼 홀수 나오려고 하면 조건이 뭔데요? 첫 번째, 짝수에서 뭘 빼거나 홀수를 빼거나, 두 번째, 홀수에서 뭘 빼거나 짝수를 빼거나, 이거밖에 없죠. 이 말은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은 무조건 골짜기 반대야 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X가 홀수라면 화살표는 짝수한테 날려야 돼. X가 짝수라면 홀수한테 날려야 된다고. 그래 두 개 빼버리면 차이가 1 나오지. 저 홀수가 나오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쌤, X가 1, 3, 5인 이게 X이면, 맞아요? 얘는 화살표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2, 4한테 줘야 된다고. 맞아요. 1대1은 말은 없어요. 다 2한테 가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누구였으면, 짝수 2, 4였으면 얘들은 다 누구한테 쌓아야 돼? 1, 4한테 쌓아야 되지? 맞아요. 그럼 만들 수 있는 거 해봅시다. 자, 집합 형태로 가자. 내가 이렇게 헷갈리나? 요거 개요 개념이야. 예. 자, 1이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뭐가지?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예. 맞지? 2는요? 아, 저 3은요? 뭐가지? 5는요? 맞나? 네. 이면서 모든 호수에서 다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2는 또 누구한테 써야 돼? 몇 가지의 선택할 수 있어? 세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은? 끝났죠? 8, 9, 72. 이렇게 쉬운 거 같아. 자, 그림과 같이 7개의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에 5장을 선택해서 1열로 나열한다 라는 건데, 일단 내가 이제 확실히 정해야 되는 건데 홀수의 개수가 물었잖아. 그러면 홀수가 나온다는 말은 일단 여기에서 홀수가 3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3은 하나는 무조건 뽑아야 돼. 맞지? 예. 그러면 홀수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일단 3을 몇 장 뽑는 경우, 한 장 포함하는 경우와 3을 두 장 포함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게 돼. 맞죠? 그럼 3을 한 장 뽑았다 치면 내가 3 하나 무조건 썼어요 일단. 맞죠? 그러면 카드 몇 개 있어요? 자, 지금 이거 안 써야 돼요. 나는 3을 한 장 뽑았다는 과정이니까. 네. 그럼 지금 카드 몇 개 있어? 네, 다섯 개 있죠. 이 중에서 네 장 뽑아내면 되나? 네. 근데 이게 같은 게 있으니까 내가 경우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만들 수 있는 거. 2 두 개에 4 두 개. 맞나? 예. 또는 2 한 개에 4 세 개.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있나 없나? 없죠. 당연히 3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맞아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3을 몇 장 포함하겠다? 한 장. 두 장 포함하겠다는 거죠. 한 장 포함하면 했잖아. 예. 맞지? 예. 그럼 다섯 자리 맞는다며? 예. 그러니까 3을 두 장 포함하면 이미 나는 3 두 개 써버렸지. 맞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 짜리 3은 고정이야. 예. 그리고 3 하나를 무조건 썼어요. 그러니까 3, 3 이미 나와야 돼, 맞지? 예. 그럼 이제 여기에서 몇 개만 골라야 되는데? 세 개. 세 개. 그러면 2, 2, 4, 4. 두 개에 4 해도 되고, 예. 2 하나에 4 두 개 해도 되고, 4, 4, 4. 4, 4, 4 가도 돼. 예. 됩니까? 네. 자, 이제 뭐 끝났죠? 교훈만 보면 되죠. 일단 3은 제일 마지막 자리니까 고정. 맞니? 네. 자, 얘를 줄 세웁시다. 쌤, 이거 줄 세우는 경우는요? 네. 같은 네. 것이 있는 순열이죠. 네. 맞니? 네. 얘는요? 4, 3, 4, 4, 4. 맞아요. 네. 그 다음 얘는요? 4, 100번. 이거는 고정이야. 그러니까 네. 여기에 줄 세우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얘는 뒷자리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 갖고 정리하는 거죠. 4팩을 2팩. 얘는요?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고, 얘는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죠. 자, 정리합시다. 이거 24, 4로 나누면 6. 얘는 4. 얘는 12. 얘는 12. 얘는 4. 다음에 10. 24, 28, 38이가. 답은 4번 나오겠죠. 자, 서로 다른 정류의 과일 두 개와 서로 다른 정류의 음료수 네 개를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주려고 합니다. 이때 과일은 두 사람한테 한 개씩 줘야 되고 세 사람이 각각 받은 과일과 음료수의 개수의 합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 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놈과 B라는 놈과 C라는 놈이 있으면 총 과일 두 개, 음료수 네 개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총 여섯 가지 음식이거든. 그 여섯 가지 음식을 두 개, 두 개, 두 개씩 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맞죠? 두 개, 두 개씩 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과일은 두 사람한테 하나씩 나눠줘야 돼. 됐죠? 자, 문제는 서로 다른 다른이다, 맞지? 다른 과일이고 다른 음료수이기 때문에 아 얘를 쪼개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선택할게. 첫 번째 뭐냐면요. 일단 내가 과일을 줄 선택, 과일을 받을 애들 두 명은 골라야 되죠. 맞니? 네. 그 과일 받을 애들이 두 명이 뭔데요? 3C입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내 이 과일의 순서를 바꿔주면 또 다른 케이스가 되어버리죠. 서로 다른 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2팩. 뭐 3P 2줘도 되긴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 얼마 나와요? 6입니까? 네. 일단 과일은 6가지 점을 줬어. 그럼 내가 과일 하나를 이렇게 줘버렸다. 이렇게 됐나? 네. 자, 과일 하나를 줘버렸어요. 그럼 나한테 음료수 몇 개 있어요? 4개. 두 번째. 이제 음료수로 넘어가보자 이 말이야. 자, 음료수는요 일단은 뭐가 되냐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줘야 되지. 네. 맞지? 그럼 내가 선택하면 이렇게 쌤 네 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요 맞춘 거. 맞니? P니까 순서가 이미 포함했다, 내가 순서를. 또,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요만 주고. 맞지? 나머지는 그냥 얘만 주면 되니까 2C2죠. 순서는 의미 없죠? 이거 두 개의 순서는 의미가 없잖아. 맞죠? 뭐, 2C2.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됩니까? 그러면 과일을 나눠주고, 음료수도 나눠줬는데, 요거 흥량을 받아 10이 나옵니까? 10이 나옵니까? 네. 이해돼요? 따라서 정량 얼마 돼? 6 곱하기 12.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 72 나오는 거죠. 됐니? 네. 자, 봅니다. 남자 4명과 A, B, C를 포함한 여자 5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왔는데 여자 5명은 이웃하여야 돼. 근데 A와 B와 C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 맞아요? 그럼 이미 여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여자들은 A와 B와 C가 떨어져야 되고
맞지? 네. 그리고 이 사이에 여자 1, 여자 2가 또 들어와야 되는 거지. 네. 맞지? 그러면서 여자들은 묶여 있어야 돼. 네. 맞죠? 네. 결론적으로 따지면 일단 정리합시다. 여자 A, B, C 얘들은 줄 세울 수 있는 경우 얼마? 3패. 그리고 얘들 안에 줄 세울 수 있는 경우 얼마? 2패. 그럼 여자들은 나올 수 있는 거 12가지의 종류로 줄 세울 수 있어요. 예, 예. 맞지? 그리고 이거 한 덩어리에다가 남자 몇 마리 있어요? 네 마리. 남지 네 마리 있대. 그러면 이 네 마리하고 이거 한 덩어리지? 예. 하나하고 합하면 원형이가? 예. 그러면 어떻게 돼? 5-1팩입니까? 줄 세우는 경우? 요렇게 해놓으면 되나? 예. 그러면 얼마 돼? 6, 2, 12에 24 곱하면 288 나오네요. 예. 자, 7개의 숫자가 있어요. 7개의 숫자가 있는데 1, 2, 3, 4, 5, 6, 7을 1열로 나열하여 7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2와 5 사이에 3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맞니? 그러면 2하고 5하고 사이에 뭘 집어넣어라? 3개를 집어넣어라. 맞지? 그리고 이거는 하나로 묶여야 된다. 그래야 이게 안 풀리거든요. 네. 맞니? 그럼 일단 2하고 5는 고정됐으니까 2하고 5 뺀 나머지 몇 개의 숫자가 있어요? 5개. 그러면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요 안에 집어넣었어. 네. 맞니? 그리고 여기는 2하고 5 사이라고 했지 2가 앞에 있다는 말은 없었어요. 따라서 이 2와 5에 줄 세우는 경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생겼고요. 이 덩어리 외에 지금 몇 개가 더 필요해요? 두 개가 더 필요합니까? 예. 따라서 이거 통으로 줄 세우면 다시 3패 풀이하는 필요하겠네. 필요하겠네. 맞지? 예. 그러면 OP3이 얼만데요? 60. 예. 맞네. 60 곱하기 10이니까 720 나옵니까? 예. 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숙제 더 줘야 되네. 자, 봅니다. 예. X는 1, 2, 3, 4, 5, 6과 자연수 전체 집합 N에 대하여 X에서 N으로 가는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수를 구하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라는 건데 조합 옳다는 말이고 일단은 예. 맞죠? 1대 함수란 예. 말이죠. 예. 자 이때 f1 더하기 f6이랑 f2 더하기 f5랑 f3 더하기 f4랑 전부 다 12가 나와야 돼.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숫자는요 지금 자연수입니다. 맞니? 형태는 자연수고 이 자연수들이 더해서 12가 돼야 돼. 맞니? 그럼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 1 곱하기 1이랑 얼마? 11인가? 예. 맞아요? 네. 또? 네. 만들 수 있는 거 찾아야지. 1을 12, 또? 2랑? 10. 저렇게 안. 맞나? 네. 또? 3이랑. 쭉 해서 어디까지? 5랑? 6이랑.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이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5랑 6. 5랑 7. 아, 5랑 7. 예. 5랑 7. 6, 6은 안 된다고. 예. 6, 6은 이것 때문에 안 되죠. 예. 둘 다 6을 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몇 쌍이 나와? 5쌍 나와. 그럼 다섯 개 중에서 뭐 하면 돼요? 3개 골라내면 끝나죠. 왜냐하면 F1하고 F6하고 쏘는 거는 이 중에서 내가 어떻게 골라주기만 하면 돼. 네, 3개. 어? 2개. 3개. 이게 한 세트라니까? 이 세트가 몇 세트 나와요, 총? 5개. 5 세트 중에 3개 골랐다 치자. 만약에 내가 이제 예로 합시다. 1, 11이랑, 뭐, 20이랑, 5하고 7을 골랐다 치자. 네. 맞지?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는 경우. 얼만데요? 10. 이게 정의, 내가 이렇게 3개 고르면, 이거, 이거, 이거에 맞춰서 숫자는 다 정리가 돼. 왜냐하면, X가 작을수록 Y가 작거든. 그럼 이 1은 누가 가져가야 되는데? 예. 얘가 가져가야 돼. 왜냐하면 이 문제도 봐봐. F1, F6으로 됐잖아. 당연히 얘가 제일 큰 놈이야. 맞지? 그러면 얘가 20인가? 예. 얘는 5, 7. 이게 정해진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도 골라내기만 하면 돼. 이 안에서 세 쌍만 골라내면 제일 작은 X의 값이 여기로 들어가면 그때 뒤에 값이 제일 큰 놈일 거거든, 당연히. 예. 맞죠? 그럼 얘가 들어갈 거고. 예. 결론적으로 내가 집어넣은 경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여기서 나온 이 5쌍. 5쌍 중에서 몇 개만 뽑아내자. 3쌍만 뽑아내가지고 던져주면 알아서 저렇게 숫자 딱 붙을 거라고. 맞죠? 그래서 53에서 답은 얼마예요? 10. 자, 대표도 3번이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총 6가지 색이 있어. 자, 이때 뭐 해라? 색종이 중에서 4장의 색종이를 고르는데, 같은 색깔의 색종이가 2장 이상 포함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어차피 색종이를 뽑는 거는 조합일 거고 중복을 허용해서 뽑기 때문에 6장 중에서 내가 4장만 뽑아내면 돼. 중복 허용해서. 맞지? 맞아요. 그러면 전체 경우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6H4죠. 맞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다 다른 거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지금 무슨 말이야?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색깔 4개 골라내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색깔 4개 골라낸 거를 전체에서 빼버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빼기 얼마 돼요? 6C4가 되면 돼요. 이해됩니까?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골랐어. 이게 조합이란 말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거거든. 6개 중에 내가 4개를 뽑는 경우가 실제로 중복 안 되게 뽑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그걸 빼버리면 나머지는 최소한 2개씩 이상은 중복이 돼 있겠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쓰면 이게 얼마 돼요? 9C4입니까? 빼기 6C4예요. 9C4하면 얼마 나옵니까? 126 나오나? 그 다음에 6C4는 6C이니까 15 나옵니까? 126 빼기 15니까 얼마 돼야 돼? 111인가? 됩니까? 자, 대표지 4번. 응조건. 뭐야, 씨. 자,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거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BC의 모든 순수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 말이잖아. 맞지? 맞니? 일단,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10이, C가 10이 됐다는 말 자체에서 일단 중복점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얘 전체는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네요. 맞지? 3H10 쓰면 얼마 나와요? 12C입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66 나옵니까? 네. 맞아. 근데 여기에서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나에 보면, A-1, B-1, C-1 곱했더니 0이 아니다. 라는 말은, 셋 중에 하나라도 1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 예. 맞지? 그러면, 셋 중에 하나가 1이 되는 경우, 셋 중에 두 개가 1이 되는 경우, 셋 중에 세 개가 1이 되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빼면 되죠. 네.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 반대되는 걸 구하기 때문에 말이야. 그럼 첫 번째. A-1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뭐 1인 경우 그러면 일단 내가 잡아줘야 될 게 누가 1일지부터 잡아줘야 돼. 맞지? 네. 그러면 아 쌤 세 개 중에 한 명이 누군가는 일단 1이래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들은 셋 중에 하나가 1이야. 맞지? 그러면 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내가 A가 1이라고 가정했다느냐? 그러면 B-C가 얼마 돼야 돼? 9가 됩니까? 예. 맞아요. 그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나오죠? 곱하기 2H. 아, 2H. 2H9? 예. 2H9 맞아요, 이거? 예. 내가 지금 문제 전제가 뭐였어? 셋 중에 하나가 1인 경우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 B와 C는 1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EH9로 쓰면 안 되죠. EH7.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EH7요. 아니에요. 얘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면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B와 C도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0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네. 그럼 규칙 찾으면 되죠. 0 어디? 9 되나? 1 안 되죠. 여기서 빠져먹고 들어가잖아. 그럼 2 하면 얼마 돼? 7. 해서 쭉 나오면 7부터 2까지 하고 8, 1 빠져먹고 뭐 돼요? 9빵 되나? 예. 그럼 원래는 총 몇까지인데? 10까지야. 0부터 9까지야 치면. 근데 이 사이에 지금 뭐가 빠졌어? 요 공간에 1 하나 빠졌고 요 공간에 1 하나 빠졌잖아. 예. 맞지? 그래서 아, 이 경우는 몇까지가 나오나? 8까지. 그래서 요 경우는요 3 곱하기 8에서 얼마 나오나? 24가 됩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5번에는 셋 중에 몇 개가? 두 개가 1인 경우 그럼 얘도 뭔데요? 셋 중에 두 개를 골라서 1을 잡아줘야 되죠. 예. 누군지 몰라도 1이 됐어. 맞니? 그럼 내가 A와 B가 1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C 자체가 얼마 돼야 돼? 8 되는 수밖에 없죠. 1이면 예. 맞지?
뭐 얘는 더 이상 내가 건드릴 게 없어요. 따라서 그냥 몇 개는 3 곱하기 얼마? 1개. 1이죠, 1. 네. 무조건 한 쌍밖에 안 나오잖아. 1, 2 들어가버리면. 따라서 얼마 나와요? 3. 맞니? 자, 세 번째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는지 알겠죠? 셋 중에 세 개당 1인 경우는요, 이 조건 자체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66에서 몇 개? 27개 빼면 됩니까? 66에서 27 뺐기 때문에 얼마 나와요? 봅니다.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가 10이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문제를 풀기 편하게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숫자 보는데 다 똑같아야 돼. 맞죠? 근데 지금 D가 먼저 다르잖아. 맞죠? 이래서 우리는 나왔다. D의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첫 번째, 의미하는 정수 A, B, C이기 때문에 첫 번째 D가 0일 수도 있죠. D가 0이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돼야 돼요? 10대입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 돼야 돼요? 3x 10대겠죠? 네. 맞니? 그러면 12c 얼마 돼요? 2. 얼마 나와요? 66. 이해됩니까? 네. 두 번째는요? D가 1일 때 이렇게 푼 거 맞니? 근데 왜 틀렸지? 내가 틀린 거 같네요. 얘는 얼마 돼요? 7입니까? 네. 그럼 얘는 3x 7인가요? 맞지? 그럼 9c입니까? 네. 맞죠? 얼마 나오죠? 98에 72, 36. 세 번째, D가 2이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고요? 4. 4대고요. 따라서 3H 4입니까? 네. 얘는 6C, 맞나? 6C입니까? 네. 얼마 나와요? 15. 15. 세 번째, D가 3이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예요? 1. 1. 따라서 3H 1입니까? 네. 그럼 얘는? 네. 아, 3. 3C, 뭐 그냥 적을까? 이거죠? 네. 얼마 나와요? 4. 문제에서 다 더한 건데요? 1을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02가? 네. 105가? 네. 122가? 네. 답 2번이에요. 자, 같은 종류의 무지개 모양의 젤리와 같은 종류의 포도 모양의 젤리, 같은 종류의 고래 모양의 젤리, 자, 한 개 이상씩 고르면서 총 젤리는 7개 이하가 되도록 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이거죠. X랑 Y랑 Z, 이게 뭐 무지개, 포도, 고래 뭐 이렇게 되겠네. 이거 다 합해서 얼마 돼야 된다? 7 이하야 된다. 단, 이 문제에서는 한 개 이상 뽑아주라 했기 때문에 한 개씩 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되죠. 네. 그럼 얘를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은 좀 바꿔놓은 기억나죠? 네. 따라서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돼야 돼요? 4 이하면 된다. 그럼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 경우? 빵인 경우 맞나? 네. 맞지? 총 개수가 7개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 0 나와도 돼요. 왜냐면 내가 이미 한 개씩 줬잖아. 주고시 하겠잖아. 맞지?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 경우? 네. 1인 경우. 세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 경우? 네. 2인 경우. 그 다음에 얼마? 3인 경우, 4인 경우까지 가면 되나? 네. 그 쭉 가보면 얘가 1인 경우, 얘가 2인 경우, 얘가 3인 경우, 얘가 4인 경우야. 맞죠? 네. 그러면 요거 만들면 경우 몇 가지 나와요? 3H 3H 빵 얘는 3H 1 얘는 3H 2 얘는 3H 3 끝났나? 이게 4 안 되나? 됐죠? 여기까지 구하면 되죠? 예.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합시다. 이게 얼마 돼요? 1. 아니요, 아니요. 숫자로 정리합시다. 2C. 0. 0. 얘는? 31. 30. 1. 1. 얘는? 4C. 얘는? 5C. 아니, 5C 3이죠? 예. 얘는? 6C 4입니까? 이거 다 넣으면 뭐가 나오죠? 어? 아니 계산을 1, 4, 3, 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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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식이 이거 하키스틱 2C 0, 3C 1, 4C 2, 5C 3, 6C 4 더하면 7C 3 7 얼마야? 3 라인은요 이 라인이 1이죠 이 같은 라인 아이가?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 네. 그럼 7시 얼마 돼야 돼요? 4. 4 돼야 되죠? 4. 4요. 이 문제는 7시 3이랑 7시 4랑 똑같지만 다른 원래 이렇게 풀면 이거 정리하면 마지막 이거 번호에다가 얘가 지금 내가 숫자를 이렇게 적어놨을 때 한 거지 너가 지금 머릿속으로 하키스틱 나오잖아 그러면 맞아요? 이 시험 이렇게 라인 자체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얘인데 근데 이 라인이 같은 라인이랄까 맞지? 예. 그럼 이거 다 다음 얼마 나온다? 74 돼야 되죠 이거 뭐 이렇게 풀어야죠 이거를 하나씩 풀어가 안 되죠 이거 쭉 하면 어떡할 건데 계속 풀어봐 계속 푼다고? 이런 식 답 얼만데? 4번 됐어요 4번 자 서로 다른 8개의 공을 세 상자 A, B, C에 빈 상자가 없도록 모한다 나눠 담았다 이 말이다 자 서로 다른 공의 개수가 더 많은 케이스잖아 그럼 이거 지금 뭐 하라는 건데요? 집합에 분할하라는 거지 서로 다른 8개의 공을 빈 상자 없이 나누어 담아댔으니까 단 얘는 분할 후에 분배까지 가야 되죠 A, B, C 상자니까 맞죠? 일단 문제가 그냥 분할하는 게 아니야 뭐 하라는 건데? 어? 그냥 분할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공이 들어가도록 이잖아 그럼 일단 자연수 분할인가 숫자부터 쪼개 봅시다 8은요 세 개로 쪼개면요 어떻게 나와요? 1 더하기 1 더하기 6, 1, 1이가 근데 안 됐죠? 네. 무슨 말이 안 돼? 이거잖아 아 예 원래는 근데 여기 1 들어가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건 제외잖아 지금 예 그럼 뭐 돼야 돼요? 5, 2, 2 5, 2, 1 됩니까? 네 또 4, 4, 3, 1 자 잠깐 혹시나 이거 얼마인데요? 까먹었어요. 아, 공식이요? 아, 8, 2잖아요, 그만. 한 번도 알려줬던 기억이 있다, 맞지? 예, 이만 알려줬어.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2는 그거잖아요, 2의 엔스. 3 넘으면 뭐 하라 했는데? 2의 엔스 맞아요, 2는. 아니야, 그건 집합이야. 3 넘으면 쪼개. 3 넘으면? 쪼개. 빼라 했죠. 괜찮아요. 2 나오는 거. 언제까지? 8까지만. 2 나오는 거 뭐였어요? 뭐 이 나온 거? S, S. S, 집합의 분할이구나. 난 지금 자유수 분할 시키고 있으니까. 몇 개 나오겠는데? 5개. 5개 나오겠지. 그 중에서 안 되는 거 찾으라는 거잖아. 네. 자, 일단은. 하나 줬어. 얼마 돼요? 맞나? 이거 주면 어떻게 돼요? 4, 2. 4, 2, 나. 예. 맞죠? 하나 주면 얼마 돼요? 4, 3, 4. 이래 되나? 근데 지금 중복 안 되지? 더 되는 거 없잖아. 예. 그럼 뭐 했어요? 5일이라고 4, 3일이가. 예. 그럼 첫 번째 5일로 쪼개자고. 5일로 쪼개는 경우는 쌤 8개 중에 첫 번째 5개 다 안 거요. 아니,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 다 안 거요. 2개 중에 하나 담은 다음에 서로 다른 상자 A, B, C이기 때문에 다시 뭐 해주면 돼요? 선패. 맞나? 네. 그 다음 두 번째. 8개 중에 4개 담고요. 그 다음에, 4개 남은 것 중에 3개 담고, 1개 남은 것 중에, 이거 쌤은 점점 같은데? 1이. 이거 1이 중에, 1개 남은 것 중에 1개 담고요. 얘도 줄 세워야 되죠. 예. 맞지? 정리합시다. 얼마 남으면 되고? 8, 시, 3 얼마야? 8, 시, 3 얼마입니까? 56. 56 곱하기 3 곱하기 6이가? 네. 얘는요? 84는요? 70. 8, 7, 6, 5를 4, 3, 2로 하면 4, 2, 8 날아가 버리고 이거 2하면 10이 되잖아 이거 네. 그럼 얼마 돼? 7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입니까? 정리합시다 뭐 빼낼 거 뭐 있나? 좀 편하게 계산하자 6 공통 있지? 네. 7 공통 있지? 1008이. 그래, 따라 할까?
따로 하자. 여기 계산 얼마나 온다고? 1800. 1800원아? 예. 밑에 거는? 1680. 1680? 80 나오나? 예. 그럼 두 개 나오면 얼마 돼? 1688. 2688. 이건 뭐 더하기니까 지금 이 개념이다 그냥, 맞죠? 되겠니? 예산문제 4번 자 봅니다. F도트 뭔데? 아, 자 이거 몇 번씩 나왔다 같이 우리 함수할 때 내가 이거 보면 알겠지만요 수특 나왔죠 수능 완습 나왔죠 모의고사 나왔죠 맞나? 어이씨 너무 짓궂다 수특 나오고 예. 수능 완습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그렇죠 뭐야 코코 EBS 연계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F.F가 뭔데? 자 F.F는 F 이거 지금 정리하자 정리해볼까요? 자 F.FX는 뭔데요? FX입니까? 맞아요? 네. 이거 나오게 하려고 하면 첫 번째 어떤 케이스예요? FX가 X면 되죠? 네. FX가 X면 되지? 네. 그러면 얘는 그냥 X 나오고 얘도 X니까 FX는 다시 X 성립하죠? 네. 두 번째 뭐 있어요? FA가 B고 FB가 A면 얘는 뭐예요? 알지 알지? 이거는 아니지 A 집어넣 B A 집어넣 B 아 함수가 두 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봐봐 이런 거 F 뭐 C가 B 이런 식으로 FB가 B로 가야죠 잠깐만 뭐 할게요 얘를 들어가서 한번 자, FA가 B고 FB도 B면 자, 봐 여기 A 집어넣으면 이거 뭘로 바뀌어요? B 이거 A 집어넣으면 B죠 근데 FB도 어디로 가? B 이 말은 그냥 화살표 두 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지 하나는 한 근 함수로 쓰고 있고 하나는 다른 놈도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거야, 맞지? 이해됩니까? 네 어, 뭐 이렇게 해서도 되구나 자, 이때 함수의 취역은 집합 2, 5를 포함한다 했나? 맞아요. 2, 5를 포함한대요. 그리고 집합 X의 두 원소 AB에 대하여 A가 B보다 작거나 작으면 FN, F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지? 네. 맞아요. 맞니? 그럼 내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케이스를 정리해야 돼. 일단 봐봐. 집합이 1, 2, 3, 4, 5 나오고 X에서 X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문제에서 지금 당연히 뭐는 포함하고 있어요? 2하고 5는 치역으로 이미 맞았다는 게 확인했어. 맞지? 그럼 이 조건에서 만족하려고 하면 일단 얘는 얘한테 쓰고 있고 얘는 얘한테 쓰고 있어야 돼 예. 그러면 잘 봐 잘 봐라 내용상으로 봅시다 얘가 쏠 수 있는 경우는 얘 아니면 얘죠 자 이거 개념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잘 봐 이게 지금 뭔데 지가 지가한테 쏘는 거 이거 똑같은 내용이죠 지가 다 자기가 자기한테 싸도 돼. 왜냐하면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할 거니까. 이는 네. 이한테 쏘고 이는 이한테 쏘면 뒤에 게 전부 다 크잖아, 맞지? 또는 자기께 자기 걸 만족하면서 나머지 그보다 만약에 A가 더 작다고 가정합시다. 얘도 어떻게 돼야 돼? B한테 싸줘야 되지. 이 말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케이스인데 둘 다 되는지 봐줘야 된다는 거야. 자. 얘가 쏠 수 있는 게 몇 개? 얘 아니면 얘다. 근데 이거 다 되는지 확인하라고요. 1이 1한테 싸면 됩니까? 되죠? 예. FX, X. 또는 1이 2한테 싸도 돼, 안 돼? 되죠? 왜냐하면 FE가 2로 가 있다면 FE는 2한테 싸도 상관없거든. 예.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정리됩니까? 네. 자 그러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2되고 F1은 2니까 F2는 다시 2로 가잖아 맞지? 네. 그래서 성립합니다 그럼 얘 정리할 수 있는 건 뭔데요? EH입니다 중복적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 중복을 허용해서 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뭐 1이니까 그놈이 그놈이지만 그다음 3이 쓸 수 있는 거는요 3이 쏠 수 있는 범위 어디야? 3이요 그러니까 얘가 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원래대로 하면 네.
얘가 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이까지야. 2는 왜 돼요? 2가 2한테 썼을 때 3, 2한테 써도 상관없잖아. 같아도 되는데. 우선 얘는 이게 2, 3이면 F2, F3이면 얘가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상관없죠? 맞니?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봐. 3이 쏠 수 있는 거 이거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그럼 4가 쏠 수 있는 것도 이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 요걸로 봤을 때 주복조합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4H2가 돼야 되죠. 맞나? 맞아요. 근데 이렇게 풀면 답이 안 돼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가 좀 꼬여있는데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는 놈들이 지금 요 안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봐야 돼. 봐봐. 얘는 상관이 없어. 얘가 봐봐 아까 내가 얘한테 쌓아도 얘는 이 조건 때문에 성립하고 이렇게 쌓아도 얘 조건 때문에 성립하죠. 네. 맞니? 맞아요. 봐봐. 3은 3한테 쏘면 돼 안 돼? 되죠. 근데 3이 4한테 쌓았어. 안 돼. 돼 안 돼? 3이 4한테 쏘면요. 4는 자꾸 누구한테 쏴야 돼? 4 아니면 5한테 쏴야 되지. 자, 봐봐. 내가 지금 얘로 보는 거야. 3은 3한테 쏘면 자동 돼. 네. 그러면 3이 4한테 쌌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4는 4한테 쏘게 되면, 만약에. 어차피 이 개념하고 똑같다, 얘가. 얘가 얘한테 쌌는데, 얘도 얘한테 쌓아버리면 이 두 번째 성질을 만족하잖아. 네.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얘가 얘한테 쌌을 때, 얘가 얘한테 쏘면 어떻게 돼? 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성립하거든. 맞아. 무슨 말 이해하나? 나머지 거는 언급이 없잖아. 이해돼요? 예. 그러면 안 되는 케이스가 뭘까? 자, 천천히 3입지에서 봅시다. 3이 쏠 수 있는 놈은 내가 말 잡았나? 3이 쏠 수 있는 놈은 몇 개? 네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 맞지? 그거 여기서 포함돼 돼 있다. 내가 정리해 볼게요. 3이 만약에 F3이 2라면요 안되는 케이스 한번 확인해보자. 쌤이 일일이 해볼게요. 3이 2한테 쌌어요. 그럼 4는 누구한테 쌓아야 돼? 자, 요 두 개 안에 만족해야 돼. 쌤 아까 말을 한 게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이 지금 말 뜻이 뭐냐면요 지가 지한테 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무시하래.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근데 지가 딴 놈한테 쌌는데 이건 원래 안 되는데 그 딴 놈이 지하고 똑같은 데 쌌어. 한등함수로. 이건 또 가능해. 이렇게 이 조합은 성립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 빼고 안 되는 거 찾는다 이 말이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3이 2한테 쏘는 거는 가능해 안 해? 가능하죠. 2가 2한테 쏘고 3이 2한테 쏘아버리면 맞죠? 여기 점지으로 하면 F3은 이거 2고 F3이니까 F2는 다시 2로 가잖아. 맞지? 그때 F4 얘가 어디 쏘면은 이걸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가 얘한테 쏴버리면 요렇게 돼버리면 4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답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여기 4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F4는 3, 이건 3이야. 그럼 이게 3이지 지금. 그럼 F3은 2가 돼버리니까 이게 다르잖아. 맞지? 그럼 얘가 얘한테 쌌을 때 얘가 얘한테 쌓는 경우는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요거 1 때 F4가 얼마인 경우 3으로 가는 케이스는 뭔데요? 일단 제외죠. 한 개 빼야 돼 일단. 우리가 만든 것 중에서. 맞지? 이해됩니까?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얘가 얘한테 쏘는 거 돼? 안 돼? 4가 4한테 쏘는 거. 상관없죠? 얘가 지금 쌓았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가 얘한테 쏘는 거는? 돼요. 되죠? 왜? 이렇게 쏘니까. 예. 맞지? 그러면 아 3이 2한테 쌓았을 때 4가 3으로 가는 케이스는 빼줘야 돼. 쌤 말 이해됩니까?
되고 있어요. 1은 의미가 없었어. 1이 야한테 쏘든 야한테 쏘든 이 두 조건에 다 만족한단 말이야 지금. 맞지? 이해돼요? 예. 그러면 다시 5번에는 뭘로 가볼까? 4가 누구한테 쏘는 경우? 2야. 4가 2한테 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3은 100% 누구한테 쏴야 돼요? 3한테 쏘면 이 조건 완전 못하죠. 4한테 쏴. 에이, 야, 2가 2한테 쏘고 4도 2한테 쏘면 중간에 낀 놈은 당연히 누구한테 쏴야 되는데? 2한테 쏴야지. 그래, 이 조건을 만족하지. X의 값이 클수록 Y 값이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맞지? 그럼 이렇게 되나? 이거 성립해야 하네. 이 시기에서 보면. 모르겠으면 집어넣으면 사진으로 얼마 나온대, 이거? 2. 이거 사진으로 얼만데? FE가 얼만데? 2. 성립하잖아. 맞지? 항등함수에 다른 게 꼭, 내 항등함수가 있을 때 다른 놈도 내한테 똑같이 써도 되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없죠. 그러면, 3이 2한테 쌌을 때, 봐봐. 아니지, 3이 아니고, 4가 2한테 쌌을 때는, 4가 2한테 쌌을 때는 3은 2한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패스. 넘어가, 다 되죠, 이거는? 그럼 4가 4한테 쏘면 어떻게 돼요? 3은 4한테 쌌어. 처음 쏘 3은 2한테 쌓으면 되나, 안 되나? 돼요. 안 되죠? 3이 2한테 쌓아버리면 얘는 맞출 수 있는 조건이 없어. 항등으로 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싹, 항등함수에 뜬 놈한테 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돼. 다시 개념 잡아. 내가 쏠 때는, 잡아봐. 내가 쏘는 거는, 쏘는 놈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 내가 화살표 던지는 놈이야. 던지는 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하고 똑같은데 쏘거나. 맞죠? 또는, 누군가가 지하고 똑같은데 쐈어. 그걸 보고 나도 거기에 쏘거나. 그 경우밖에 안 돼. 근데, 3이 2한테 만약에 쏘면 3이 만약 2한테 쐈으면 이거 지금 재미해봤잖아 아까 3이 2한테 쐈으면 4는 5나 2한테 쏴야 돼 아니면 지한테 쏘거나 맞지? 네. 이 경우는 안 된단 말이야 이 경우는 뺐잖아 그러니까 3이 2한테 쏘는 경우는 애초에 뺐고 3이 누구한테 쏘면? 3한테 쏘면 성립해야 돼 하지? 네. 맞죠? 3이 4한테 쏘면 이렇게 쏘면 어떻게 돼? 4는 4나 5 모르겠으면 해봐라 모르겠으면 해봅시다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3 집어넣어 요거 하자고 보이지? 4 3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이거? 4 3 집어넣으면 얼만데? 4 F4는 얼만데? 3 안돼 되나? 근데 저거 애초에 그냥 다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잘 필요 없었네. 맞죠? 자 그러면 아 저 이거 떼면 안 되죠? 미안하다 쌤 이거 누가 설명할 거 아무것도 그 다음에 그러면 4, 3 되는 경우는 일단 이 경우 빼고는 다 안 되는 거였다 맞지? 자 다 되는 거였다 맞지? 그럼 4가 5한테 쏘는 경우는? 4가 4한테 쏘는 경우는? 3이 쏠 수 있는 경우는? 3 이하 싸워도 돼야 돼? 됐죠? 3, 4만 싸워도 돼야 돼. 4만 싸워도 돼야 돼. 됐죠? 예. 그럼 이건 넘어가도 되지? 예. 그럼 4가 5한테 쏘면? 3, 2한테 쏘면 돼야 돼. 3은 4만 쏘면 돼야 돼. 3이 4한테 쏘면 돼야 돼. 안 됐죠? 그래서, 아, 이 경우 뭐, F3이 4한테 쌌을 때, 맞죠? F4가 누구한테 쏴버리면? 5한테 쏴버리면 이 경우도 제외예요. 나머지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걸 설명한다고 막 크게 봐서 그렇지 결론은 이거야 내가 하나 쌓았는 게 2하고 5는 고정돼 있단 말이야 지금 맞지? 그때 나머지 애들이 쌓았을 때 항등함수로 같이 쏘든가 아니면은 저 뭐야 내하고 내한테 항등함수로 쏘든가 남의 항등함수에 쏘든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면 얘는 지금 어마한 쌓았잖아 누구한테 맞은 놈한테 쏜 것도 아니고 지한테 쏜 것도 아니고 네. 맞죠? 그래서 몇 개 빠져야 돼요? 두 개 빠져야 돼요 맞니?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네. 빼기 2하면 어떻게 나오죠? 빼기 2 어디서 해야 돼요? 빼기
어디서 했는데 얘는 뺄 거 있었어? 없었어요. 이 안에서는 어차피 얘 아니면 얘 이렇게 해서 두 가지지. 예. 이거는 뺄 게 있어? 있어요. 있죠. 얘 안에 몇 개 빼야 돼? 예. 두 개는 빼야 되잖아. 맞니? 정량 얼마 돼? 이거 2C입니까? 얘는요? 4H2가 얼마 돼요? 5C입니까? 10. 빼기 2입니까? 네. 그럼 얘가 하면 2 곱하기 8입니까? 네. 답 얼마 돼야 돼요? 16. 자, 이학생님 파트 보면 지금 6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있어요. 맞지?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4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죠. 맞아요. 네. 이거 뭔데요? 식으로 정리하면 S64 S64입니까? 네. 맞죠? 이거 구하면 되지? 네. 아니, 자 4개 쪼개는 방법으로 구해도 됩니다. 됐는데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 기억나나?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P MK 나옵니다. 이거 지금 자연수 분할입니다. 맞죠? 이거 어떻게 바꿨어요? P N-K 맞나? 1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 맞아요? 예. 원래가 K니까 K까지 가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 가정은 먼저 얘들 둘이가 있을 때 얘가 크다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더 커져버리면 요거까지 같을 때까지 맞춰줘야 돼요. 맞아? 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걸 쓰기 위해 가장 좋은 조건이 뭐였어? 자, 자연수 분할 N개를 N개로 쪼개는 경우 얼만데? 1입니까? 예. N을 1개로 쪼개는 방법은? 1입니까? 예. 10을 하나로 쪼개는 게 10이잖아, 그냥. 예. 맞지? 그래서 PN을 뭘로 쪼개는 거? 두 개로 쪼개는 건 뭐였어요? 짝홀에 따라 다르나? 얘가 짝수일 때는 2분의 1입니까? 예. 기억나요? 네. 홀수일 때는요? 얘에서 1 뺀 거 2분의 1 마이너스 1입니까? 예. 기억 안 나나? 4, 2하면 얼마 나온다? 2 P, 5, 2하면 얼마 나온다? 2죠? 이거 왜 이래 나오는데? 5를 두 개로 쪼개면 얼마 돼? 4, 1 3, 2, 2개 맞죠? 4를 2개로 쪼개도 1, 3, 2, 2, 2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일단 2로 쪼개는 경우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3으로 쪼개는 거는요? 그냥 n-3 나온다 했습니다. 맞죠? 단 n은 어디까지? 8까지. 예. 됐어요? 9부터는 성립 안 합니다. 예. 9부터는 성립 안 해요. 예. 직접 해보든가, 9부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쪼개면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집합의 분할에서 어떻게 했어요? 집합의 분할. 집합의 분할. 자, SNK 어떻게 나옵니까? 딴 거 치우고. SN2는요? 1하고 N 치울게요. SN2는 뭔데요? 2에 N-1 2에 N-1 승백 1입니까? 예. 맞아요. SNK는요? 이게요, 우리 그 파스칼 이용하는 것처럼 그림으로 만들면 편하다. 자 SN-1 K-1 더하기 K에 SN-1 K 이렇게 나온다고요. 응? 자 한번 봅시다. 자 표 한번 봅시다. 표 쌤 만들어놨던 거 기억나나? 자 여기 N이야. 1, 2, 3, 4, 5, 6 등등등등 나오겠죠. 맞지? 이제 이게 K야. 됐어요? K입니다. K가 여기 K는 1, 2, 3, 4, 5, 6 이렇게 나온다 치자. 됐어? 자 기억하는지 모르는 게 금방 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얼마인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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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1더 1, 3, 1더 1, 이런 한 거 아이가? 예, 예. 맞나? 세 예. 개를 한 개로 쪼개는 게 삼합학에서 있나? 예. 또, 1, 2는요? 맞죠? 1, 1은요? 1, 2, 2는요? 1. 1이죠? 두 개를, 두 가지로 쪼개는 방법을 다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잖아. 예. 얘 얼마 나와요? 1, 1, 1, 1.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 위에 없어요. 맞죠?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써도 되고, 공식을 써도 되고, 이 공식 써도 되고,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자, 보세요. 일단 이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야 돼요? 3, 2는 어떻게 돼요? 3, 2는 어떻게 돼요? 3. 3입니까? 예. 맞아요. 3이가? 예. 이거 어떻게 정리했지? 자, 요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요, 얘랑, 얘랑 곱하고요.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죠. 이게 이 공식이야. 다시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만데요? 이거 더하면 얼만데요? 7. 그래서 그거 2의 3승 빼기 1이잖아. 얘랑 얘랑 곱하고요. 얘 더하면? 15. 어렵나? 2 곱하기 때문에 여기 2 곱하면? 30에 1. 맞나? 여, 뭐 할 필요 없죠.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근데 금방 만들어요. 자, 다시 이거 곱하면 얼마? 곱하면 저 더하면 이러잖아. 맞아요. 그 다음 얘랑 얘랑 18. 아, 25. 맞아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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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가 K랑 얼마? 뭐 계속 100, 100이 얼마? 3 곱하기 25가 얼만데? 75. 75에 15 더하면? 15는 31을 더하면 네. 얼마? 90. 90 됩니까? 네. 뭐 그 다음부터 얘랑 얘랑 곱하고 얘 더하면 얘는 어디 나왔죠? 네. 맞지? 또 그냥 라인 바꿔서 해볼게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64라고 해서 내가 그냥 해보려고. 네. 됐니? 4. 이거 근데 그 숫자 규칙 알면 금방 해요.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하잖아. 다 써먹거든, 그 정도면. 맞죠? 자, 이거 얼마인데요? 40. 40이가 이제? 65. 맞네, 이렇게 답 나왔습니다. 답 나왔어요. 6, 4니까 답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 예, 곱하면? 15.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이렇게 나오면 돼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것도 금방 해.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하다가 너가 많이 안 써보니까 한 거지. 숫자 하면 1111111 하고 두 개 나오면 되죠. 두 번째 줄은 2 곱하고 세 번째 줄은 3 곱하고 더하고 맞잖아. 이거 없어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개는 거 알잖아. 예. 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여기 5에다가 얘 곱하고 이거 더하면 이거 얘도 뭔지 알 거야. 5 곱하면 75에다가 얘 더하면 140 나오겠죠. 맞지? 그러니까 금방 적어. 내가 지금 설명하다가 입수에 그걸 얘기하니까 하는 거지. 됐어요? 예. 자, 일단 그 내용을 따졌을 때 얘는 다 몇 번이야? 5번. 5번입니다. 맞죠? 맞아요?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모르겠으면? 쭉쭉 해봐야지 뭐. 네 개로 쪼개는 경우 뭐 있어? 이것도 이걸로 바꿔보면 되지. 어차피 이거 4개로 쪼개는 게 자연수 분할 4개로 찾는 거하고 똑같잖아. 자연수 분할 4개면 돼. 해볼까? 1, 2, 6, 4 얼만데요? 1당 1, 2당 1, 2당 4. 아니요, 아니요. 내가 그거 찾으라는 게 아니고. P, 6, 4. 어, 쌤, 4는 큰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거 쓰면 되지. 예. 빼면? 600이 4 하면? 2. 2, 1. 나 P, 2, 2까지 가면 되죠. 4까지 갈 수가 없어. 두 개를 네 개로 올쪼개나. 맞지? 그럼 얘나 할 수 있나 없나? 1. 얘는요? 1. 몇 개인데? 2개. 두 개야, 얘가? 6 쪼개는 경우 뭐 있는데? 4, 1, 1, 1, 1이가. 예. 그 다음에 3, 2. 2. 네, 여기 3, 1, 1, 1. 어디 뭐 잡아있다? 아, 3, 1, 1, 1. 어? 어? 아, 뭐 잡았는데? 방금 6은 4당 1당 1당 이래요. 3당 1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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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당
어? 잠깐만.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4개니까. 그럼 예를 주면, 2, 2, 또 있나? 없잖아. 사실 2개 나온다고. 이렇게 구해도 되지. 근데 너무 힘들잖아. 익숙하면 어쩔 수 없지만. 됐어요? 뭐, 요렇게 된다. 그 뒤에 거 해야 됩니까? 혹시, 예제 2번. 예제 2번 봅시다. 예제 2번도 같이 봅시다, 그냥. 자, 예제 2번 보면 어떻게 됐어? 같은 종류의 사탕 10개를 뭐하라? 3개요. 세 상자에 같은 종류의 상자지. 그럼 같은이면 자연수 분할이다. 예. 그럼 이거 지금 문제 뭐 묻는 건데요? 자연수. 이거 묻나? 예. 맞지? 자, 쌤 아까 3 나오면 빼면 된다 했는데요. 예. 10일 때는 안 돼요. 예. 맞지? 그럼 얘 바꿉시다. 어떻게 바꿔요? 빼면 얼마 돼요? 7. 얼마? 아니, 아니요. 7, 얼마? 1. P7. 그 다음 P7. 3 해도 됩니까? 3이니까, 끝이니까. 이거 얼만데요? 1이가. 얘는요? 3이가. 어,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뭐 잘못 적었죠? 했어. 빛을 사. 아, 빈 상자 있을 수 있다네. 자, 자, 일단 합시다. 세 개에 나누어 담는데 빈 상자 있을 수도 있대.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얘는 두 개 나눌 수도 있고요. 한 개 나눌 수도 있죠. 예. 지금 다시 봐봐. 쌤이 마지막 거 안 읽었어. 같은 종류의 10개의 상자를 쌤이 계산했는데 그 다음 10이 안 넘는데 보기 10 다 넘어서 쌤이 깜짝 놀랐잖아. 10개가 있는데 이걸 세 상자에 남는데 근데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두 상자에 넣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경우 이겨가고 다 보여줘. 맞지? 그럼 얘는 쉽네. 이거 얼마인데요? 에이 아, 2분에 아, 2분에 그럼 얼마 돼야 돼요? 얘는요? 예, 예. 그럼 다 넣으면 되네. 이거 얼마고, 이거 8이다. 예. 14? 예. 이해됩니까? 예. 내용 이해되겠어요? 예. 좀 할만 했으면 좋겠다. 자, 봅니다. 그럼. A가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 보기 전에 잠깐만 합시다. 파스칼의 삼각형 기억나나? 예. 자, 파스칼의 삼각형 정리해봅시다. 뭐 했어요? 1시험, 1시. 맞니? 조금만 해볼게요. 예. 2시험, 2시일, 2시. 이거 맞죠? 예. 3시험, 3시일, 3시2, 3시3. 4까지만 가볼게요. 4시험, 4시일, 4시2, 4시3, 4시4. 맞죠? 예. 이 정도만 해봅시다. 예.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 대표적인 성질은 뭐가 있죠? 파스칼 삼각형은요, n. 맞죠? 네. n. ncr에서, ncr에서, 시그마, r이 0부터 n까지 가버리면요. 이게 다담 얼마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은 쌤 요거씩 씩 안 적어줘도 되죠? 이 열 다담 얼마 나와, 한 열? 1. 예. 아이씨, 망했어, 이제. 일주일 하는데, 아이씨. 얘랑 얘랑 다음 얼만데? 2.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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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얼만데? 4.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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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얼만데? 8. 이해 학생이죠. 맞니? 예. 처음 본 느낌이 드니, 지금? 에이. 어? 했는데, 금방. 두 번째. 두 번째. 네. 두 번째. 이제 이거는 한 열에 안 줘, 오케이? 열이 아니고 뭐라? 줄? 가, 가로 줄? 어. 한 줄, N번째 줄 N번째 줄 에휴
자, n번째 줄에 합은 2n승이에요, 맞지? 예. 그리고 얘들은요, 두 번째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던 거죠. 예. 그래서 대칭성이 있어서 봐봐, 홀수 번째에는 대놓고 대칭이고요, 짝수 번째에는 센터 한 마리 놔두고 대칭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가 같은 게 이거죠. 홀수 번째 함, 의 함이나 짝수 번째의 항이나, 어? 짝수 번째 항의 함. 같죠? 이거 전부 다 뭐로 나와요? 이게 n-1입니다. 이게 2n승입니다. 맞죠? 예. 이해됩니까? 반반씩 더한 거잖아, 맞지? 예. 이거, 이런,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습니다. 예. 16이니까 맞죠? 1, 4, 6, 4이 되죠? 1, 4, 6, 4, 1, 6, 1, 다음 8, 4, 4, 다음 8이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거 갖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부 어디서 나온 건데, 결론은? 이항정리에서 나온 거잖아. 이거 전부 식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n승. 을 전개하면, nc0에 x의 0승 더하기 nc1에 x의 1승 더하기 nc2에 x제곱 더하기 쭉 해서 ncn에 x의 n승이잖아. 네. 맞지? 그래서 지금 이걸 내가 적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걸 적으라는 거야. x의 1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다?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하면 여기 x에 1 더했으니까 얼마 나온다? 예. 이 n승 나온다 이거 했잖아. 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더하면 넣으면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쭉 해서 이거 나오겠죠? 이 짝수도 홀수도 간에 맞나? 하면 마이너스 1 지금 얼마 나온다? 깐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1번, 2번에 대한 식을 연립해버리면 연립해버리면 두 개 나오면 얼마 돼요? 짝수만 해봅시다. NC0, NC2 이 점은 두 개씩 나오죠? 내가 지금 앞에 2 적을 거야? 예. 해서 쭉 해서 만약에 짝수라고 가정하면 홀수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가 2의 N승이고 따라서 NC0 더하기 NC2 더하기 짝수 번째항 NCN은 2의 N-1승이 돼버릴 거야. 그게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얘는 식 끝났죠? 2에 9승에다가 1, 4, 5, 7, 9 홀수끼리 더했네. 뭐하면 돼요? 빼기 2에 8승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쌤, 얘는요 이 식을요 미분합니다. 미분 미분하면 잘 봐, n 곱하기 s 플러스 1에 n 마이너스 1승 됩니까? 좌변은 자, 이거 미분한다. 전체를 봐, 얘 상수지. X의 0승은 3수잖아, 맞지? 예. 빼보고 얘 미분하면 NC1이가 예. 얘 미분하면 ENC2가 예. 맞죠? 2에 NC2의 X죠. 맞네. 하나 더 하면 3에 NC3의 X제곱 남습니다. 맞죠? 지금 X3제곱 있었을 거니까. 맞아요? 마지막까지 쭉 가면 어떻게 돼요? N에 NCN의 X의 N-1승 나오겠지? 이거 미분하면 N 떨어지고 N, NCN, X의 N-1승 맞죠? 이제 여기에 뭐 하자? X에 1 대입하자. 내가 지금 유도해 주는 거야 지금. 1 대입하면 얼마 돼요? X에 1 대입했어. N 곱하기 2에 N-1승은 NC1 더하기 2 NC 2 곱하기 NC1 맞나? 이제 NC 2 곱하기 NC2 더하기 3 곱하기 NC3 더하기 4 곱하기 NC4 이런 나오는 거 맞나? N 곱하기 NCN 이런 나오잖아. X 1점 뿌리면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잖아. 맞죠? 네. 그러면 n에다가 지금 뭐 떼어넣으란 말인데?
10대를 넣으란 말이죠. 그럼 여기 10대를 넣으면 얼마 돼? 여기 1 집어넣고 여기 뭐 집어넣으면 10 이 10점은 10 곱하기 2에 무슨 되나? 맞아요. 나누면요. 얘 나누기 하면 2에 88 나와 그리고 2 하나 넣고 10 있으니까 다음이 20 있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정리하겠어요 이거. 이거 그냥 몰라도 어떻게 하면 풀긴 풀읍니다. 풀긴 푸는데요. 이거 보면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번호랑 이 번호 같을 때, 이 번호, 이 번호 같을 때, 맞죠? 이 번호, 이 번호 같을 때는 n 곱하기, n 곱하기 2n 마이너스 1승. 미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유도해줬잖아. 원래 이식인 거 다 안단 말이야, 이식인 거, 너가. 이거 미분하면 얘 나오잖아. 여기 x 1 집어넣고, n에다가 10 집어넣고 정리하면 답이죠. 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7인 f에게 수죠. 맞지? 이거 정리해볼까요, 한번?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 7이란 말은요, 내가 쪼갤 수 있어. 첫 번째. 쌤, 얘가요, 첫 번째. 치역이요. 뭘로 나오면요? 1, 2, 4 나와도 되나? 맞아요? 네네. 두 번째, 치역이 뭘로 나와도 되죠? 1, 안 되고 2, 5 됩니까? 예. 세 번째, 3, 4 됩니까? 예. 그럼 그 말고 없죠? 예. 그 말고 없죠? 네. 예. 이해했나? 예.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치역은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제에서 이거야. 그럼 잡아봐. F에서 함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F 정의역에서 화살표를 속일 수 없는데 누구한테만 써야 돼? 1하고 2하고 4한테 다 써야 돼. 맞아? 또는 2하고 5한테 다 쏘구나. 또는 3하고 4한테 다 써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일단 두 개짜리는 쉽게 합니다. 두 개짜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개짜리는 어떻게 계산해? 이건 쉽죠? 자, 봐봐. 1, 2, 3, 4, 5일 거예요. 1, 2, 3, 4, 5가 있는데요. 2하고 5가 치역이래. 내가 지금 두 개짜리 중에 2번을 얘를 했다. 예. 그럼 얘 누가 써야 돼? 2나 5. 몇 가지죠? 얘는? 맞니? 그럼 얘는 2의 5승. 얼마? 32. 맞지? 여기에서 두 개를 빼야 되죠. 왜 두 개 빼야 돼? 야, 얘들 둘 다 이 함수 앞으로 빼야 돼. 아니, 그니까, 얘들 둘 다, 전부 다 2한테 써면 돼, 안 돼? 안 되지? 전부 다 5한테 써면 이 말 못, 성립 못 하거든. 아, 예. 맞죠? 그럼 얘도 자동 얼만데요? 얘 5승에서 2 뺀 게 5죠. 맞나? 예. 자, 이거는 쉽게 한다. 그럼 3개짜리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맞지? 예. 이거를 우리 조금 이제 고등학교 개념으로 바꿔보자. 자, 5개를 3군데 번호에다가 화살표로 넣어라. 이 말은. 서로 다른 다섯 개를 서로 다른 세 군데에 집어넣는 경우잖아. 자연수분할이죠. 뭐냐? 집합의 분할이죠. 맞니? 이해됩니까? 예. 집합의 분할. 그럼 이거 식 어떻게 적어? 5, 3. 네? 7, 다섯 개를? 아, 다섯 개를 세 개 나눠래. 맞지? 5, 3, 5, 3, 5, 3. 이겁니까? 예. 예. 집합이 뭔가? 5시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너가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해? 얘는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겠죠. 이미 이거 알고 있잖아. P, O, 3 하면 두 가지 나온다, 맞지? 예. P, O, 3 하면 두 가지 나오지, 빼면 되니까. 예, 네. 그럼 어떻게 돼? 3, 1, 1. 2, 2. 2, 2, 1. 해서, 그거를 또, 5C3 곱하기 2C1 곱하기 1C1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3패. 그래 하잖아. 예. 너 원래 그래 풀고 있다, 이거? 맞지?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꿔도 돼? 아까 얘기했던. 표로 찾아도 돼. 예. 표 한번 해볼까? 예. 연습 한번 더 해볼까? 아니. 자, 1, 1, 1, 1, 1, 1이지? 예.
맞지?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네. 예. 맞죠? 그럼 여기가 K 남았지? 예. 1. 여기는? 1. 1. 그 다음에 여기는? 1. 1. 그 다음에? 1. 줄을 안 맞췄더만. 1. 1. 1이 여봐. 54면 1, 2, 3이니까 요 자리지, 요 자리. 예. 맞지? 요거 예. 2니까 어떻게 돼? 얘 곱하고 이거 나오면? 3. 얘 곱하고 이거 나오면? 7. 맞나? 예. 자, 이거 3이지, 세 번째. 예. 얘 곱하고 얘 나오면? 맞나? 예. 이해하나? 예. 몇 가지 나오는데? 어? 잠깐만. 답이 이상한데. 잠깐만, 몇 번째인데? 1, 2, 3, 4, 5. 여기잖아, 씨. 그냥 1, 2, 3, 4, 5. 여기죠, 여기? 예. 어차피 이것도 바로 할 수 있지. 예. 얘 곱하면? 25. 18, 7, 다음 25가? 예. 그럼 이거 25란 말이야. 이렇게 구해도 되고. 맞죠? 너무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니까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정리하면 P53으로 쪼개면 두 가지 나오지. 예. 두 가지 나오지. 311이랑 21. 예. 맞죠? 예. 이 경우 정리하면요. 원래 그래서 집합의 분할이 자연수 분할에서 나온다면 하는 거야. 집합의 분할 자체가 원래 자연수 분할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야. 예. 쪼개지를 못하잖아, 애초에. 맞지? 예. 이거 쪼개면 얼마나 와? 5C3 곱하기 2C 1. 곱하기 1C1. 1C1이가? 예. 얘는요? 5C2. 5C2 곱하기 2C2 곱하기 자, 3C2 곱하기 1C1. 1C1인데 여기도 2편 나눠줘야 되지. 예. 여기도 2편 나눠줘야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 더하기 25 나오겠지. 맞나? 나 아직 분할은 안 했다. 저 분배는 안 해줬다. 분배해야 됩니다, 이거. 예. 맞지? 2한테 쏠지, 뭐한테 쏠지, 이건 내가 아직 안 잡아줬어. 실제 답이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뭐야? 3팩 해야 돼요. 75입니다. 150이죠. 일단은, 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 나와, 이거? 53 얼만데? 15. 10. 2. 2. 그럼 10이지, 이거? 예. 얘는요? 10. 10. 3, 3, 3. 15. 15. 이나와라. 예. 2감이 15 나오잖아. 예. 이거를 이렇게 구하는 게 낫다는 거는 쌤이 말하는 거고, 너가 이제 편한 대로 찾으면 되겠지만. 실수하는 거 맞잖아. 숫자만 제대로 적으면. 맞지? 그리고 이제 이거 뭐야? 내가 얘기했던 게 쏠 수 있는 경우가, 나눠주는 경우가 25까지 나왔잖아. 근데 그거 받는 사람들도 다 다른 놈이지, 지금.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하나는 4니까. 맞지? 따라서 분배까지 해줘야 돼. 여기서 뭐까지 해야 돼? 3패. 맞니? 그럼 여기 3패가 똑같으니까 6 곱하기 25 하면 150 나옵니까, 이거? 네. 이거 얼마 돼야 돼? 이거는? 다음은 210입니까? 네. 그래서 분배할 때 이거. 네. 마지막에. 해주는 거예요. 3팩을 주시는 거예요. 아, 각각 해도 되고, 마지막에 해도 되지. 어차피 애들 더 할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3팩을 따로 먼저 묶고 내고 정리하는 건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어차피 3개니까 여기도 3팩 붙일 거, 여기도 3팩 붙일 거야. 근데 내가 이거 다 더 할 거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3팩을 빼놓고 더 해놓고 3팩을 곱해야 되죠. 그게 이거잖아. 맞죠? 이해 됩니까? 자. 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x의 제곱 뭐 쭉 해가 나온다 맞지? 예. 여기서 x의 제곱의 개수 구하라나? 예. 맞죠? x의 제곱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이거 항부터 알아내야 돼. 얘들의 규칙부터 합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n승에서 이거 전개식 하면 어떻게 나와? nc r x의 제곱의 r승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r승 뭐 이러나 오나? 맞지?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그럼 여기서 x의 제곱 나오라고 하면 요 식에서는 x의 제곱 안 나와 맞지? 요 식에서는 1인 거 알지? 예. 예. 개수가. 예. 근데 굳이 하고 싶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돼요. 예. 예. 맞죠? 예. 그럼 1, 1이잖아 맞지? 예. 1. 됐나? 그럼 예. 얘는 1이야. 그 다음 얘는요? 2. 여기 2 집어넣었지? 네. R은 지금 무조건 1이야. 예. 당연한 소리잖아, 맞지? R은 무조건 1 돼야 돼. 그래, X의 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예. 그럼 이거 지금 뭐 묻는 건데? 처음부터 해볼까? 여기 1일 때는. 1, C, 1. 맞죠? 예. 여기 2, 두 번째 거는요. 2, C, 1이죠. 예. 근데 여기는 뭐 돼버려? 예. 1. 맞나?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C, 1입니까? 예. 홀수는 마이너스부터 해야 되니까. 다시, 3 집어넣으면 플러스 3, C, 1인가요? 어? 예. 세 번째, 이게 전체 세 제곱에서 x 제곱 나오면 어차피 1 집어내야 될 거니까. 네. 그럼 마이너스 4C1인가요?
플러스 51이고 마이너스 60이 되네요. 맞아요? 네. 1 빼기 더하기 3 빼기 4 더하기 5 빼기 6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됐어? 자, 봅니다. 4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1 플러스 x 제곱의 n승의 x 전피식에서 x의 8승의 계수 물었잖아. 그러면 똑같이 또 만들어. 이거 뭔데?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야. 그리고 요거 문제 있는 걸로 합시다. x제곱을 몇 번 뽑자? r번 뽑고 1은 n-r번 뽑자. 이거죠. 근데 어차피 내가 지금 1은 생략 가능한 숫자고 문제에서 8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r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나 이 식에서 아 여기서 x8승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nc4죠. 이거 1이니까 네. 아, 얘는 문자밖에 없고 그 다음에 nc4가 뭔데요? nc4 정리하면 아 미친 오토바이 쟁인데 이게 일단 그, 이걸 an을 하자 네. 됐니? 그럼 식 어떻게 정리해? 식은 4부터 9까지 NC4 NC4가 네. 이 말이 뭐냐고요 지금 정리하면 NC4부터 9까지 4C4 5C4 6C4 네. 7C4 8C4 9C4 맞지? 좀 보기 좋게 바꾸자 그거 원래 하는 대로 뭐 하키스틱 4C0 0 나왔지? 네. 그럼 5C1 맞나? 네. 6C2 맞나? 쭉 해서 얼마 돼? 9C5 되나? 네. 맞니? 하키스틱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지금? 이 마지막이 지금 뭐다? 아니지 지금 반대로 해놨죠 쌤은. 요걸 봐도 되는데 요걸 봅시다. 4C0, 5C1, 6C2 해서 9C5 나왔나? 네. 맞나? 그럼 그 다음 번째 하면 10번째 줄이고 C2라인은 다 똑같다 했지? 5 맞아요? 지금 무슨 말 이해돼? 하키스틱이니까 4C형 5C 쭉 해서 9C5니까 꺾으면 10C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C5가 될 거고 10C5는요 10, 9, 8, 7, 6을 5, 4, 3, 2로 나눴다. 3, 2, 6 날아가고요. 4, 8 날아갔죠? 아 이거 2 남네. 5, 2 5, 10 이거 2가? 네. 그럼 얼마 돼? 4 곱하기 9 곱하기 7입니까? 네. 63 곱하기 4가? 맞나? 24, 252가 이거? 네. 맞아요? 그럼 답은 1번 나오겠죠.